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과 시민 의식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? 안타깝게도 여전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세월호 사고 이후 한층 강화된 여객선 승객에 대한 신원 확인.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을까? 취재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여객선 표를 끊어봤습니다. 본인이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표를 발권해줍니다. 승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, 아무 일 없이 무사 통과합니다. 참사 직후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발권, 개찰, 승선까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던 신분증 검사는 두 차례로 줄었습니다. 신분증 확인은 배 앞에서 합니다. 객실 내부,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알려주는 영상이 나오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승객은 한 명도 없고 거의 그냥 상식적인 거라서 안 보는 것 같아요. 안내 방송에서는 듣고 있기 부끄러운 내용도 흘러나옵니다.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 벽에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. 육지로 돌아오는 또 다른 선사의 배편.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은 역시 없었습니다. 화면도 끊기고 소리도 나오지 않은 홍보 영상이 씁쓸함을 더합니다. 대형 참사 이후에도 선사와 시민들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1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